이번 에피소드는 오버라이딩 렌더링 포맷, 렌더링 포맷을 오버라이딩 한다는 개념인데 이건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되어있죠. 렌더컨 인덱스 HTML 기본적으로 HTML 파일을 렌더링 하도록 디폴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이 텍스트로서 텍스트만 표현하고 싶을 때도 있을 수는 있죠. HTML 파일이 아니라 텍스트 파일. 그죠? 그럴 때 이런 식으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HTML 텍스트. 그죠? 그러니까 헬로 웹 라우트예요. 라우트 부분 들어오셨어? 보시면 지금 HTML이 디폴트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나는 텍스트도 처리하고 싶다. 그럼 텍스트 넣어주고. 그럼 이제 둘 다 어떤 페이지로 가든지 파이프라인 브라우저는 다 거치잖아요. 여기에서. 그죠? 거치니까 제일 먼저 이걸 실행하죠. 그러니까 내가 웹페이지로서 표시하려고 하는 것이 HTML 문서뿐만 아니라 텍스트 문서도 같이 포함하겠다. 이런 의미가 되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render index입니다. 똑같죠? 이번에는 이게 어디 있나요? 이거 그냥 HTML 어느 페이지로 할까요? 헬로우로 할까요? 아니면은 템플릿으로 할까요? 페이지로 할까요? 페이지로 하는 게 낫겠다. 그죠? 페이지 컨트롤러의 인덱스를 요 내용을 지우고 이렇게 해볼게요. 인덱스 렌더컨 인덱스입니다. 이렇게만 하고 페이지를 이렇게 리로드 하면은 어떤 HTML 파일이 나올까요? 아니면 텍스트 파일이 나올까요? HTML이 나왔습니다. 디폴트가 HTML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내가 이것을 텍스트로 표현을 하고 싶다. 그죠?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됩니다. 어떻게? 보다시피 주스의 폴맷 equal text 옵션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것들이 index.text라는 것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럼 index.text를 하나 만들어줘야 되겠죠. 템플릿의 페이지에 그죠? index.text 하고 index.text의 내용 어디 있나요? 여기에 이런 내용 아무 내용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아무 내용이라 상관없으니까 페이지의 index.text.ex 이런 파일 하나 만들어서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표시하시면 이 내용만 딱 표시가 될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메시지 파라미터 이건 뭔가요? 인덱스 컨 파라미터 인덱스 텍스트 만들어야 되겠네. 결국 안 만들고 그냥 대충 건너가려고 했더니 안 되겠습니다. 자, 페이지에 여기에 index.text.ees 넣고 hi we are team jupiter 이렇게 넣은 거예요. 스펠링 틀렸나? 네, 됐습니다. 이렇게 넣어주고 자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릴로드를 하겠습니다. 어디 있나요? 이렇게 텍스트 여기다가 주소창 format text 하니까 hi we are team jupiter 그죠? 주소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물음표에 format equal text 이렇게 된 거예요. 요 내용 그럼 어디 있느냐 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우리가 여기서 쭉 보시면은 지금 이거는 여러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con, plug con struct의 내용이 어떻게 바뀌어 있는지 보시면 됩니다. 보시는 방법은 여기 지금 우리가 페이지 컨트롤러 불러들었잖아요. 그죠? 여기서 render con 여기서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io inspect 그죠? 그래서 con 하고 다시 리로드 하고 여기서 나타난 내용을 보시면은 여기에 포맷 부분이 이렇게 파란 포맷 텍스트로 바뀌어 있죠. 그죠? 이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인데 우리가 이렇게 파일을 만든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메시지에서 파람스 메시지를 보겠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렌더를 바꾼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페이지 컨트롤러의 인덱스 부분을 이걸로 바꾸는 거예요. 바꾸려면은 지금 IO 인스펙터를 도로 불러내려와야겠네.
여기다 두고 이렇게 했습니다. 달라진 부분이 뭐가 있나요? 인덱스 텍스트, 컨 인덱스. 여기서는 위에서는 어떻게 됐나요? 위에서 위에서는 파라미터를 이용을 해서 인덱스 뒤에 이게 텍스트를 불러왔죠. 이렇게 불러왔단 말이에요. 포맷 텍스트 이 방식으로서 이 방식으로 지금 우리가 텍스트 파일을 불러온 거예요. HTML 파일이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 파라미터를 그냥 쓰지도 않아요. 앞에 보면 언더바가 들어있죠. 언더바 쓰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렌더에서 컨 인덱스 인덱스 파일을 불러올 때 텍스트 파일을 불러온 이유는 우리가 바로 라우트에서 그죠? 라우트에서 지정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요. 즉 라우트에서 HTML인지 텍스트인지 결정을 할 때 웹 주소창을 보고 그죠? 라우터라는 게 뭐예요? 웹 주소창에 있는 내용을 읽어들여서 요 내용을 실행하고 그런 다음에 여기에 맞는 뭔가 패턴 매칭을 하는 거잖아요. 얘는 패턴 매칭입니다. 패턴 매칭을 하는 거고 그리고 얘는 전처리죠. 프리 프로세싱이라고 표현합니다. 프리 프로세싱 무슨 말이냐니까 여기에 패턴 매칭하기 전에 먼저 이걸 실행을 하는 거예요. 이 중에서 어떤 걸 실행할지는 여기서 결정하죠. 여기서 바이퍼스루 했으니까 얘를 실행하는 거고 지금 얘는 실행하는 데가 없네요. 그죠? 여기서는 실행하네요. 밑에 나중에 우리가 요렇게 API라고 하는 걸 만든다고 하면은 스코프 API를 만들면은 바이퍼스루 API를 진행하도록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지금은 일단 지워놓죠. 자, 그렇게 처리를 한 거예요. 그랬으니까 여기 있는 이 내용을 보고 라우터가 이 페이지를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려고 하는 건 뭐냐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덱스 컨 파라미터 렌더 하고 파라미터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파라미터로부터 메시지를 파라미터의 메시지를 가져와서 할당을 하도록 이렇게 구성을 한 겁니다. 그죠? 조금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전에 봤던 부분이 어디 있나요? 헬로 컨트롤러 페이지 컨트롤러에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파라미터로부터 데이터를 불러와서 뭔가를 하는 거예요. 얘는 이제 라우트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작업은 페이지 컨트롤러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웹 주소창에 있는 데이터를 불러다 쓰는 주체는 두 군데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스트링이라고 할까요? strings in 웹 브라우즈 어드레스 are used by both router or 그죠? or controller. 컨트롤러가 이용할 수도 있고 라우터가 이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라우터가 아니라 컨트롤러가 이용할 때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덱스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주소창의 주소를 이렇게 한번 요것도 바꿔주고 요것도 내용을 어디 갔나요? 헬로 페이지에 인덱스 텍스트 여기다가 요렇게 넣었죠. 메시지를 가져와서 플러스 보겠다는 겁니다. 하고 그런 다음에 웹 주소창은 요렇게 들어가보죠. 요 주소입니다. 바로 클릭하면 연결되도록 안 되어 있군요. 복사하기도 힘드네.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주소창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폴맷 텍스트 이 부분은 라우터가 처리한 거예요. 라우터가 처리한 거고 그리고 뒤에 메시지 equal crazy town 돼 있잖아요. 요거는 컨트롤러가 처리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두 군데서 처리한 겁니다. 이 구성이 상당히 재미있죠. 그러니까 요 내용도 이렇게 꽂혀야 되겠네요. 제가 strings in web browser address are used by both route and or로 바꾸게 되겠네. and or controller. 라우트가 처리하기도 하고 컨트롤러가 처리하기도 하고 일부는 라우트가 처리하고 일부는 컨트롤러가 처리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앞부분 format text 요 부분은 라우트가 처리한 부분이고 and 뒷부분 메시지 있고 crazy town 얘는 컨트롤러가 처리한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런 내용입니다. 상당히 요 부분은 그러니까 라우터나 컨트롤러가 동작하는 메커니즘을 잘 보여주는 예시라서 제가 일부러 또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또 지엽적인 주제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것도 간단하게 예습한다고 생각하고 나중에 자세하게 공부를 합니다. 대략적인 흐름을 좀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컨텐츠 타입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텍스트 XML에서 렌더 인덱스 XML 그죠? 이렇게 컨텐츠 타입 지정하는 거. 웹페이지가 보여줄 컨텐츠의 타입을 지정하는 것이 풀 리스폰스 컨텐츠 타입입니다. 그리고 HTTP의 스테이터스를 지정하는 것은 이렇게 풋 스테이터스 이런 식으로 지정할 수가 있어요. 풋 스테이터스를 지정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페이지 컨트롤러에 IOInspect 그리고 이렇게 하려면은 컨 하고 이렇게만 해주죠. 그럼 얘는 얘대로 움직이고 얘는 얘대로 움직이겠죠. 아니면 두 개를 합치려면은 이렇게 하고 그리고 앞에는 컨을 없애야 되겠죠. 이렇게 해줘도 되고 뭐 어떤 식으로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자 해서 풋 스테이터스를 보죠. 이번에 여기 크리지타운이었나요? 됐고 이걸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이걸 나타난 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스테이터스를 보시면은 스테이터스 nil 돼 있네요. nil 돼 있고 그러니까 풋 스테이터스 IO inspect의 nil이고 그리고 여기서 IO inspect 한번 더 넣어주죠. IO inspect 한번 더 넣어주면 한 번은 여기서 나올 거고 한 번은 여기서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페이지 릴로드를 하고 다시 돌아와서 보면은 두 분이 나와 있을 거예요. 첫 번째 플러컨은 얘가 첫 번째죠. 첫 번째 스테이터스는 이렇게 nil unset 돼 있고 두 번째 풋 스테이터스 이번에 202를 넣었죠. 202를 넣은 것은 밑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스테이터스 202가 나와 있죠. 그죠? 자, 이렇게 스테이터스를 지정을 하고 그리고 이걸 우리가 나중에 코딩할 때 써먹어요. inspect 그래서 스테이터스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해서 처리할 여러 가지를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시면은 202가 나타나죠. 여기. 그죠? 요거 이 스테이트 정보를 이용해서 우리가 웹 프로그래밍이 어디에 활용할지 그거는 나중에 또 예제가 나오니까 그 예제에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기법이 있다는 것. 요렇게 해서 큰의 내용이 달라지는 그 저기 흐름 방식은 이해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요렇게 풋 스테이트스 나 파운드 하게 되면은 이게 나 파운드가 뜨겠죠. 그죠? 그리고 풋 스테이터스 not found, 풋 뷰, 헬로, 웹, 에러 뷰. 뭐 요건 나중에 한번 테스트 보시면 바랍니다. 자, 그리고 리디렉션도 있어요. 리디렉션 주제도 간단하게 같이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